잡지 마. 빨리 바로 신고하겠습니다. 팔 잡지 마. 예, 빨리. 야, 걔들 가라고 새끼야. 그러나 변명의 여지 없는 성형들은 정치꾼이고 이 선동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편에 더불어민주당 당사 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. 하여튼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김상인 단장도 그렇고 자유스럽지가 않아요. 우리도 재판받는 게 있고 그래서. 내가 그 김상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형 이 바닥에 있을 때 지 스승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럼. 어? 그럼. 그 누구야 이름? 그 노인. 이범. 이범 대표 그 어떻게 그럼. 그렇게 만드냐 형. 맞아요. 그럼 안 되는 거야. 형은 딱 보니까 김상진하고도 관계 있지만 그래도 이범 대표한테도 할도리는 하던 거네. 근데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상진이가 망했잖아. 상진이가 망했어요. 망했잖아. 망했잖아. 대통령 이름 광팔었는데 그게 다 그게 되냐 지금? 안 먹히지? 너가 상진이 막 상진이랑 많이 부딪혔잖아. 예. 그때 우리 쪽에서 다 뿌린 당연히 상진이 편이지 당연히 이쪽 사람들은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많이 변했어, 명수야.